진격의 V가 대한항공 전보스에 떴습니다. 가슴에 별을 달고 더 높은 꿈을 향해 비상을 시작한 대한항공. 과연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보야, 가자. 네, 오늘의 진격의 부인은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팀을 방문했습니다. 한 선수, 김규민, 정석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 터울이 5살, 5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 선수와 정지석은 10살 터울이라는 얘기인데 이 나이 차이가 선수 생활하면서, 숙소 생활하면서 많이 느껴지십니까? 아, 느껴지긴 하는데 워낙 편하게 해주시니까. 네. 선생님이 좀 게임도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요새 제가 못한다고 잘 안 껴주는데. 게임 같은 걸 하면은 같이 뭐 편하게 지내니까요. 더 볼 그런 것도 괜찮아요. 가까이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네. 가, 그냥 딱 다시 가. 네. 초반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네. 김규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사실 대한항공의 전력이 좋아졌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상 세터와 센터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한선수 선수는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요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좋은 센터가 많기 때문에. 저 약간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에. 김규민 선수가 올 시즌에 대한항공의 유니폼을 입고 지금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된 그 계기, 지분이 이 정지석 선수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한 반은 지석이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히려 해가 됐다 네. 보는데. 지금 지석이 때문에 약간 지석이가 저 처음 왔을 때 여기 미꾸라지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물을 흐리고 있다고. 미꾸라지가 한 명 들어왔다. 어떤 의미였어요? 자꾸 저만 괴롭히는 거예요, 대표팀에서. 이 팀 FA 이적하고 발표되고 나서 며칠 뒤에 제가 자꾸 괴롭히니까 아휴, 팀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했는데 되게 열어가지고 마음 담아두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상처였거든요. 그때. 아니, 궁금한 게 어떤 방법으로 괴롭혀요? 주먹 주면서 이제 때리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거기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때려요? 실제 때리죠. 어. 내가 약인 사람도 있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터뷰의 주인공 3명의 선수들을 미리 정해놓고 감독님한테 알렸어요. 감독님, 이 3명의 선수와 인터뷰를 나누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감독님은 3명의 선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다 해주셨습니다. 일단 한 선수는 말이 없다. 네. 필요없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들하고는 뭐 말을 많이 하는데. 감독님하고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김규민 선수의 평가를 박기영 감독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감이 안 오는데. 말 안 듣는 선수? 말 안 듣는 선수? 네. 박기영 감독의 대답은? 선이 좀 굵은 것 같아요. 좀 뭐 배우의 생각하는 선도 좀 굵고 네. 좀 뭐 행동이 좀 이렇게 선이 굵고 가식적이지 않고 가성이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고. 솔직하다. 김규민은 솔직하다. 예, 뭐 거의 다 선수들 다 그런데 김규민도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혹시 김규민 선수에게 바라는 부분 있으세요? 감독님? 바라는 부분 딱 두 가지예요. 네. 브루팅 1위, 공격 1위. 바라는 부분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두 개. 솔직하다라는 평가는 맞습니까? 솔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한데요. 실제로도 약간 뭐 감추고 이러는 것보다는 굉장히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표정도 되게 다양한 편이에요. 특유의 자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간? 네. 발은 뒤로 있고 앞으로. 마지막으로 정지석 선수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박기영 감독.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갑을 한다. 천재다. 배구천재. 배구천재 정지석. 네. 배구천재. 먹이는 거야 지금. 배구의 국무총리. 아, 왜 대통령은 아니야? 대통령은 지금 영석이 형이 하고 있어. 아, 그 밑에. 외국의 국무총리. 나중에 중계할 때 써먹어야겠다. 외국의 국무총리. 귀엽죠? 예. 네. 꼭 감독님이랑 겹치는데요. 나는 정지석은 오리지널로 귀엽고 나는 그 이미테이션. 네. 실력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어서 그냥 귀엽다. 큐티.
워낙 배구 실력은 완벽하니까 감독님이 이제 그 배구에 대해서. 그리고 박기용 감독님도 여성 팬들한테 별명이 귀여운 이미지예요. 같은 이미지네요. 네. 감독님하고 지도님.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더 세밀하게 깊숙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자리를 옮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전 박기용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항공의 최대 강점은 땡땡땡이다. 선수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려보죠. 이 땡땡땡이 무엇일까요? 항공유가. 땡! 정답은 우리 대한항공의 최대 장점은 팀워크다 였습니다. 그 팀워크를 여러분 직접 선수들에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일심동체 테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땡! 하나, 둘, 셋! 다 틀렸어.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맞히면은 분위기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너희들 뭐 하냐? 이제는 반대로 선수들의 경쟁심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거기다 하면 다 잘 떼지. 선수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준비 시작. 떨어졌어. 선수 현재 1위. 오른쪽에 하나 더 있어. 오른쪽에 하나 더. 오른쪽이야. 감이 안 와. 김규빈 선수 이마에만 있습니다. 이마에 두 개만. 아 진짜 안 떨어져. 아,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기술 어디야 이거 진짜. 오른쪽 김규빈 선수도 하나 남았습니다. 김규빈 선수 하나. 지금 현재 공동 1위. 부상당할 것 같은데.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하나도 안 떨어졌어. 누구야 이거? 10초 전. 자, 선수들 제가. 네, 여러분 승부가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정석 선수가 단 하나의 포스트잇도 떼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당첨이 됐습니다. 누가 붙였나요, 정석 선수한테는? 김규빈 선수 어떻게 붙였길래 이렇게 안 떨어진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들고 눈 옆에 살짝 대고 꾹꾹 눌러요. 애장품을 이제 팬들에게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내놓을지. 아이패드. What? 어? 아이패드.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애장품의 의미에 맞는 선물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입었던 유니폼 샷복을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석 선수가 내놓은 세트 상품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수 선수가 에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과자 에이스. 동의하십니까? 최고의 센터다. 아니. 핑거펀치 대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정의 무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